그 계신가 몰라. 아이고 계시네 아저씨. 아이고. 응. 오셨어요? 예예. 예. 네. 아, 바람이 아니고 네. 내가 아저씨한테 뭐 하나 선물할까 해. 뭔 또 선물이야? 아이고 다른 건 아니고 이게 페품이래. 페품. 페품? 저기 몸에 착착착 뿌리면 이게 부루밍 부케 이런 좋은 향기가 나는 그래. 부루밍 부케. 그래서 이거 운동할 때 착착 뿌리고 나오면 좋잖아. 이. 그래. 아유 우리 탁구 칠 때 뿌리고 가면 되겠네. 그래 그래. 한번 뿌려봐야 되나? 응 냄새 아. 좋더라. 내가 큰맘 먹고 올리브유 가서 사 갖고 온 거야. 요 앞에 있잖아요 화장품 가게. 아유 고마워요. 아우 여기 봐요 이거 봐요. 쓰레기 치우느라 아주 냄새가 냄새가 아니여. 이런 데다 그러니까 말이야. 뿌려주면 얼마나 좋아 이거. 왜 그거를 거기다가 뿌려. 몸에다가 뿌리는 것도 아까워 죽겠구만 참말로. 아이 뭐 이런 데다 아이고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저씨 몸에다가 뿌려요. 빨래하면 거기다 착착착 뿌리고 향기가 사람이 좋아야지. 아무튼 시간에 그래요. 이거는 몸에다가만 뿌려요. 그래요 잘 쓸게요. 나 이제 또 장사하러 가야지. 장사하러 가세요? 예. 갈게요. 아니 저쪽 보니까 저기 뭐 옷 많이 있던데.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는. 그래. 아니, 아이고 아저씨 나 바빠. 주말 아쉬워서 그러지. 주말에 벌써 가요. 주말에 봐요. 예. 예.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동규 씨랑 친하신가 봐요. 응, 뭐 우리는 저기 오래 됐어요 여기 동네에서. 원래는 아저씨가 뻥튀기 장사하다가 아파트에 저기 경비로 오신 거예요. 응, 원래 경비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응, 뻥튀기 아저씨. 응, 오래 됐지. 근데 선물은 또 왜 주신 거예요? 응? 그냥 쓰라고 줬어 저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참. 그게 아니고 저기 복지관에서 같이 저기 탁구 쳐요 우리가. 응. 근데 아저씨가 호래비 냄새가 나. 무슨 냄새요? 호래비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말도 못해. 같이 치면 플래그릴 때마다 이 플래그릴 때마다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응? 그러니까 저 다른 편 사람들도 끝나면 미치겠대. 저들끼리 이거 마시면서 맨날 그 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워. 응, 그래서 내가 칙칙 뿌리서 이거 향기라도 나라고 드린 거예요. 아유, 내가 그런데 또 하필이면 나는 한 팀이에요. 같이 나란히 서갖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냄새가 우스갯소리지만은 콧근육으로 찍방으로 들어와. 그냥 들어와요.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진짜 얼마나 마음고생 했는가. 그래서 내가 여기 아가씨 있잖아 나랑 친한 아가씨. 네. 공장 다니는 아가씨 있잖아요. 네. 그 아가씨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올리브유 가면 판대 그거를. 화장품을 판다 했어. 아 올리브영이요? 네 올리브영. 올리브영 가서 샀어. 적어도 16,000원인가 17,000원인가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도 어쩌겠어. 혼자 살면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사람이 그렇다고 저 사람도 깔끔한 사람이요. 근데 그거는 숨기지를 못해. 아무래도 그렇잖아. 저번에는 아줌마 둘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도 가기 싫다면 아무도 팀을 안 해주니까 내가 해준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런 거는 참 잘 참으니까. 뭐 수치 그냥 똥도 치우고 살았는데 그런 냄새 무슨 중요해. 안 그래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그렇게 선물한 거예요. 그런 사이는 아니고 우리가 다 늙어 빠져갖고 무슨 그런 거를 저기에 친하고 자시고 그런 거 없고 우리는 그냥 저걸 사준대. 좋은 일 하셨네요. 큰맘 먹고 산 거지. 아이고 아가다 내가 오늘 바빠. 나는 오늘 저기 가서 김밥도 팔아야 되고 어제 김밥 싸놨는데 맛있어. 응, 하나 드셔볼까요? 네. 아 좋죠. 응. PD님은 2,000원에 줄게.